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2021 아세안 마켓이 열리고 있는 아세안 문화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체 진행을 맡은 배우 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세안 마켓을 기획한 스탑. 죄송한데 네. 목소리가 너무 달라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아, 네, 약간 네. 조금만 내추럴하게. 이거 이 라이브로 올라갈 네, 거라서. 네. 안녕하세요. 사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켓 총괄을 맡으신 네. 사뿐 대표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뭘 할 건가요? 아, 지금 아세안 문화원에서 아세안 10개 국가 한국 부스들이 모여서 그 페스티벌, 예, 마켓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요. 이제 같이 부스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같이 소개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스를 돌 건가 아니면 이 중에서 좀 이렇게 요거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스들? 아, 전체 돌아야죠. 전체 다? 네, 형평성. 네, 그래요? 네, 화이팅. 계약과 얘기 네, 좀 다른데 아무튼 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돌죠. 천천히 네. 한번 가볼까요? 일단 네. 보시는 것부터 바로 정면부터 네. 가서 네. 아, 오른쪽부터. 오른쪽 여기서부터? 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어떤 그 셀럽인가요? 아, 여기 디보디라는 가구의 쇼룸인데요. 지금 대표님이 식사하러 가셨나 봐요. 얘기가 전혀 안 됐나 봐요. 아, 네. 아, 촬영한다고 하셨는데 잠깐 네네. 이때까지 계속 계시다가 지금 네네. 안 계시네요. 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구들을 그 카메라를 보고 해서,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네, 이용을 해서 네 저는 이제 등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 등이 등신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등신. 네.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입도 하시고 이제 직접 뭐 메이킹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네. 수입도 하시고 직접 만드신 가구들을 파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어느 나라라고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 가구. 네, 여기도 네. 많이 구경 부탁드리겠고요. 네. 여기 또 바로 그럼 옆에. 아, 네. 아, 네네네. 아, 베트남 인사는 어떻게 하죠? 아, 네. 베트남 인사 어떻게? 승자요. 승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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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한국말 가능하시죠? 네. 네, 그 네. 마켓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베트남 전통 문고예요. 거기 베개, 여기 스카프도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밑에 있습니다. 아. 아.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 대나무로. 네. 베트남 전통 장난감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 이거 아, 직접 맞아요. 만드신 거예요? 네, 저 아. 어렸을 때 추억이에요. 아, 어렸을 때 손으로 만든 거. 저기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얼마예요? 이거 3,000원이에요. 오! 너무 쏜다? 너무 이쁜데? 네. 이런 게 이제 약간 좀 베트남 느낌인 거죠? 네, 여기, 색감이. 네. 여기 이제 베트남. 아, 그건 직접 만들었는데 가격도 너무 싸다, 그죠? 네,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탈리아. 제가 좋아하는 네. 이탈리아. 아, 네. 제가 살다 온 이탈리아. 이거 하나 승문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야죠, 저희 그런 거 잘 안 맞습니다. 사야죠. 이거는 뭐예요? 베트남 전통 문화. 이거 어린이용이에요? 네, 어린이용이에요. 이거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아, 대나무로. 네. 아, 여기 대나무요. 여기 네. 코코넛 잎사이로 만들었어요. 네, 코코넛 네, 잎사이로. 네, 네. 아니 근데 왜 어른들 건 없는 거죠? 이게 네, 저희가 크기엔 좀 작은데? 네, 이거 어른들. 아, 어른들 건 없구나. 네. 아이들용으로 만드신 거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이거는 퀼트, 메콩 퀼트. 네. 그죠? 손으로 만들었어요. 아, 손으로 다 손으로요. 아, 손으로. 다 손으로. 다 손으로요? 네. 오, 진짜 대단하다. 근데도 싸고 되게 이쁘네요. 네. 나무로. 네. 제품을 너무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역시. 네, 토요일에 일요일 오시면 정말 재밌는 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여기 좀 탐나는데. 아, 네. 탐 많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도 이제 아, 다. 네. 네. 자리 좀 바꿀까요? 네, 요새 부담스럽게. 아, 드러나는 걸 좀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딱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어떤 그 가게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바구니 만드는 라탕 가게고요. 네네. 이게 다 핸드메이드로 직접 만드는. 아, 여기도 다 핸드메이드군요. 야, 핸드메이드 아니면 참가를 안 시킨 건가요? 이거 봐봐.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아, 네, 예, 예. 너무 예쁘다. 이거 봐봐. 너무 예쁘다. 이렇게 좀 대표 상품이랄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 대표 상품은 주로 이렇게 큰 바구니 같은 거 바구니. 네, 이런 게 평심하고 한심으로 같이 엮을 수 있는 바구니. 이것도 직접 손으로 다 만드셨다는 네네네네. 거죠? 공산품이 아니고? 네네네. 근데 이런 나타는 보통 원산지가 어디예요? 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그렇구나. 그런 데가 이제 인도네시아 라탄이 유명한가 보다. 네네네. 그래서 등나무를 네. 조각을 해서 실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손으로 물을 뿌려서 직접 만든다. 그러면 얘를 나무라고 하지 않고 실이라고 해요? 표현을 해요? 나무 등나무를 이제 네. 기계에 넣어서 실로 얇게 뽑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 굵기의 실로 해서 네. 얇고 굵고 차에 따라서 바구니 여러 가지 만들. 그럼 얘가 이제 나무가 아니고 실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등나무. 등나무라고. 네네네. 너무
저는 이런 거 좀 탐나네요. 제가 향수를 좋아해서 이런 거. 그 물 뿌레기예요. 정신 차리세요. 향수 아니고? 네. 아 왜 뿌릴 수도 네, 있지. 네, 향수 아니, 물인데 아니, 액체인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저쪽으로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 브루나이 또 이 사운드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이 마이크가 하나라서. 네. 여기도 너무 이쁘다. 이거 내가 어제 되게 왜 이렇게 흥분해 갑자기?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게 봐봐. 메이드 바이까지 나와. 네. 누가 만들었는지 마산이야 마산. 아 마산. 여기는 사람 이름은 말레이시아 분께서. 말레이 맞아? 이거 말레이시아 말레이죠 말레이. 그 말레이에서 네, 네. 나쌈이라는 마산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게 딱 스타일이 딱 괜찮더라고. 아 평소 밥 드시는 스타일이? 괜찮지. 아 괜찮네요. 괜찮죠. 네, 괜찮죠. 여기 셜록분 잠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 네네네 이런 스타일로 네. 네 이건 얼마예요? 네. 죽속에도 좋지 않아요? 죽? 여기 5만원 적혀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뭡니까? 제가 방송용이신가요 지금 갑자기? 네. 아, 갑자기 좀 할인하시겠다? 네. 네 사람이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네. 요건 뭐예요? 요거는 수첩이에요. 수첩으로? 핸드메이드 수첩. 핸드메이드. 가죽인가 보다. 아 네네. 와, 아 이거 멋있다. 가죽을 다 직접 해서. 네. 아 여기 데스노트 이거 아이가? 데스노트 판매하시는 분한테. 데스노트 아 예 맞죠. 데스노트 맞죠. 맞아, 이거 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칼인가요? 버터 나이프. 아 버터 나이프. 이렇게 큰 버터를? 아 있지. 이렇게 버터도 보통 한 통 퍼먹잖아. 아니 전반적으로 그쵸? 크게 애정이 없어 보이시는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맞죠. 애정 있으시죠. 네네. 네. 뭐 5만 원짜리 3만 원. 네,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얘도.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이쁘네요. 이것도 말레이시아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이거 브루나이 아니에요? 여기 브루나이예요? 네, 브루나이 브루나이. 아니 근데 여기 그럼 말레이는 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그래서 내가 말레이냐고 물어본 거지. 이거 말레이라는 게 성 아니야, 성? 맞아요. 아 말레이가 성이에요? 네네 네, 성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브루나이 공간이었군요. 네네 네, 맞아 너무 예뻐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진짜 느낌 예뻐요. 손으로 다 떠가지고 만드는 가방. 여기도 가방을 되게 가격도 예쁘고 가격도 예쁘고 가격도 예쁘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시는 분들 아름다우시네요. 그런 말 좀 한 번 네 인도네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인가요? 네, 아 네. 적혀있구나. 아 인도네시아 아 네, 본인은 모르시고 저 알고 있었죠. 저는 아, 알고 있었구나, 당연히 알고 있었구나. 네,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 이런 원단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네. 바틱 원단으로 만든 인형이에요. 네 아 바틱 원단 네, 네. 바틱 원단이 뭔가요? 바틱 원단은 이게 인도네시아 그 전통 기술로 만든 그 손 염색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걸 그 손으로 다 튀기는 거예요. 아 손으로 원단을. 다. 네. 아 그러면 이런 무늬 같은 게 전부 다 손으로 내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 진짜로? 네. 이걸로. 네. 오 있다. 우와 있어요. 우와. 모장으로 찍. 아 이런 느낌을 내서. 네. 아 근데 얘는 황동이에요? 저기요.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너무 같이 지나는 거니까. 네. 욕심 있었네. 네네. 아 그럼 요게 다 지금 바틱 원단인 거죠? 네 맞아요. 바틱 원단으로 만든 인형, 이렇게 인형을 네. 만드는구나. 야 근데 되게 특별하다.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이건 뭐야? 이건 뭔가요?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아 이거 옛날에 옛날에 다리미요. 아 다리미. 실제 다리미. 썼던 다리미? 네 옛날에. 아 이거 잠깐 들어봐도 되나요? 네. 그럼 여기에 열을 가해서? 네 숯. 네. 아 안에 숯을 아, 넣어서? 옛날에 우리 한국식이랑 똑같아. 너무 너무 귀엽다. 안에 실제 숯을 넣어서. 그렇죠. 이것도 다 핸드메이드고. 네. 아씨. 이거 숯인가요? 맞죠. 네. 네. 이게 어떻게 다 핸드메이드일 수가 있지? 아 풀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풀로. 문양도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문양 네. 한번 봐주세요. 근데 진짜 디테일한. 야, 진짜 신기하다. 네. 아 근데 이 저 원단이 되게 신박하고 재밌네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도 염색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염색이 다 각 나라마다 염색이 있지만 이제. 좀 다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바틱은 그래도 또 인도네시아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세안 나라들도 뭐 각 그 나라마다 그 네. 특별한 약간 그런 바틱은 있어요. 아, 아 근데 이건 이제 인도네시안 바틱. 네, 네. 아, 이 바틱은 인도네시아 바틱. 야, 이것도 재밌는 네, 지식이네요. 네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여기 벌써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네, 네. 아 여기 헬로벨리 대표님이 네네. 여기 그때 이제 내일 같이 토크쇼 진행하실 건데 아~ 네, 그 헬로 아 지금 엄청 적극적으로 판매. 네네네. 지금 바쁜 사람 건드리지 말고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 네. 아 네네. 아 여기 부스. 오 조심. 아 여기 부스. 네. 오 여기는
사모님께서 하시는 그분 어디 가셨죠? 사모님께서 하시는 부스인데 여기는 이제 각 나라의 네. 이제 바구니들을 비교할 수 있게끔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아 이걸 또 이제 네. 각 나라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브루나이도 있고 뭐 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이거는 한국 바구니인 것 같아요. 한국 바구니도 있고 종합 선물 세트. 네, 그렇죠. 그래서 한 아세안의 바구니들이 여러 가지를 모아놓은 거죠. 한 아세안 모음집. 네, 맞아요. 근데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이게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고르고 나서 그죠? 네, 랜덤으로.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각자의 그 패턴들이 각자의 이제 각 나라의 특징들이 보이지만 이런 건 진짜 소재도. 이쁘네요. 특이하고. 그죠, 그죠, 그죠. 이게 풀이래, 풀. 풀. 풀로 만든 가방. 이런 거 진짜 이런 곳에서밖에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녀봐도. 그 여행지에서 못 샀어요? 여행지에서는 이런 건 왜냐면 네. 이런 걸 사서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사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싱가포르. 여긴 싱가포르다. 네. 싱가포르는 제가 아는 거는 카야제. 카야제. 우리 그때 카야제. 같이 고민 말레이시아 고민했었네.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네, 네, 네. 카야제입니다. 싱가포르는 어떤 게 가장 좀 자랑스러운, 가장 자랑할 만한 물품일까요? 저요? 네. 딴 데 가, 뭐 베트남으로 갈까요 지금 갑자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다 실크 스크린 기법을 통해 가지고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질감이 되게 다르다. 네, 그렇죠. 그거 실크 스크린이랑 뭐 질감이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네, 네. 아니 왜 본인이 계속 말하세요? 네, 네. 뭐가 가장 조금 이렇게 자랑할 만한 물품일까요? 일단 제일 맛있는 카야잼, 제일 자랑하고요. 네, 네. 아니 근데 카야잼이 네. 다른 잼과 어떻게 달라요? 제가 먹어봤을 때는 카야잼이 뭔가 꾸덕한 맛도 있고 달달한 맛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잡아준 잼이어가지고 저에게 특별한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꾸덕한 맛이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버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정말 추천합니다. 맞죠? 카야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요리 문제인가 보다. 유리로 문양들을 표현했었던 유리 문양인 것 같아요. 케이스도 예쁘고 그죠? 네. 싱가포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대한민국이네? 여기는 인포메이션 부스인 것 같아요. 태국. 태국이다. 태국 네. 제가 또 태국 놀러 갔다 왔었거든요. 네. 네. 태국 인사. 태국 분 어디 가셨어요? 태국 분 식사로 가셨어요. 식사. 태국 할 수 있어요? 네. 태국 인사 해 주세요. 인사는 이렇게 사우디캅. 예. 사우디캅. 네. 맞아요. 저는 남자는 사우디캅입니다. 나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우디캅. 사우디캅. 아니요. 사우디캅이요. 사우디캅? 남자는 사우디캅이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 남자예요. 요것들은 뭔가요? 이거는 도자기로 만든 거예요. 인센트 스틱. 인센트 스틱이구나. 아니 근데 아세안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 말 하시면. 저는 태국어 전공을 하고. 아니 그러면 아세안 국가들이 고래를 좀 좋아하나요? 고래에 관한 물품들이 되게 많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주도도 많더라고요. 역시 질문은 사전에 많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 네네네. 울산에도 가면 많다고. 그렇군요. 아니 뭐 태국에서 좀 약간 자랑할 만한 물품은 뭐가 있을까요? 태국은 아무래도 이제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이런 조금 불교스러운 거 아니면은 좀 천 같은 게 유명해가지고 천에 짜임 저런 궁전 지갑 같은 거. 이런 네. 천이 유명하군요. 네, 이런 것도 직접 다 짜신 거고. 기본적으로 다 핸드메이드. 근데 지금 식사로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밥 드시러 네, 가셨습니다. 네. 네. 근데 모든 수공예품이 굉장히 좀 이제 아세안 쪽에서는 수공예품들이 조금 더 맞아요, 월드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로 태국 갔다 왔었는데 네. 이건 불교 사원도 엄청 많고 네. 불교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 되게 이쁘게 딱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는 어떻게 되시죠? 무교입니다. 네. 네. 비누도 파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이것도 어디지? 여기는 이너프포 투데이라고 여기 이제 태국에 여기는 이제 원래는 여기 지금 오늘의 취지는 한국에 계시는 이주민들을 모셨는데 여기는 또 우리나라의 사람이 우리 자국민이 직접 태국에 가셔가지고 세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참여를 해주실 수 없으실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부 태국에서 공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네. 분이 태국 가서 살고 계시는데 네, 네. 그분 보고 오시라고 하셔서 네. 이걸 다 들고 지금 한국으로 오신 거군요. 우리에겐 EMS가 있으니까요. 한국으로 보내주신 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컵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너무 이쁘네요. 직접 되게 참여하시고 싶으셨는데요. 지금 네, 시국이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거 정말 저희가 사고 싶더라고요. 네 정말 이쁩니다. 네. 함부로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없는 끼고 다니시면 딱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괜찮네. 네네네. 하나 쓰시는 거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물건 셀링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확실히 네, 그 어떤 네, 미적 감각이 뛰어난 네, 네, 이런 거 정말 특이하거든요. 네. 네, 쉽게 구할 수 없는. 코끼리 상한가요? 그거 아닌가? 자갠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코끼리 네, 상한. 네, 컷!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아, 말레이시아. 제가 또 말레이시아 네, 다녀왔거든요. 아, 그래. 말레이시아에서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네, 많이 알고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말레이시아 상품이죠. 네, 말레이시아는 네, 어떤 물품 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이건 못 봤는데, 네, 말레이시아에서? 이거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뭔가 이거 너덜인데 디저트 같은 건데. 디저트? 디저트. 아, 디저트. 네, 아, 디저트. 아~ 근데 맛을 똑같고 네, 양갱 같기도 하고. 아, 네, 이게 색별로 맛이 다른 건 아니지만. 네. 아, 안 달라요. 안 다르고 아~ 근데 약간 양갱처럼 달달한 거군요. 아, 달달해요. 아,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가요? 네. 오,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말레이시아 갔다 왔는데 올드타운 진짜 많이 샀습니다. 네, 추천해 주셔가지고 맛있어가지고. 아, 네, 했는데 오늘 올드타운 인기 있었나요? 아, 오늘은 이거보다 여기 커피. 아, 커피가 아, 커피. 네, 커피가 더. 네네네. 라면도 진짜 맛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라면이 좀 유명하죠. 네, 맞아요. 네, 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신라면 유명하죠. 신라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신라면 같은데. 말레이시아에 가면 불닭볶음면이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많이 팔고 근데 이거 도돌? 도돌? 네, 도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떠세요? 도돌 한번 제가 그럼 먹어봐도 네, 될까요? 네, 네. 그럼 이 색깔을 추천합니다. 왜요? 뭐예요? 좀 향이 좀 세요? 아니, 맛있어요. 저 향이 맛있어. 센 걸로 주시면 안 될까요? 향이 맛있어요. 향이 맛있어요? 향이 맛있어요. 네, 먹어볼게요. 야, 근데 이 포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남다르네. 리액션 괜찮죠? 원래 이게 뭐지? 떡인가? 뭐 안에 재료가 뭐예요? 떡이랑 비슷한 거예요. 뭐야? 일단 향이 한국에서 잘 맡기 힘든 향입니다. 뭐지? 무슨 향이지? 맛있어요. 무슨? 눈 동그래졌다. 한번 표정. 맛있어요. 괜찮아요? 아, 그냥 달달한 맛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맛인데 향이 확실히 좀 다르네. 그게 무슨 향이야? 향을 설명해 주면 돼요. 향이 어떤 향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 나물 같은 예. 네. 나물? 철룩 되게 흰 나무가 있는데 한국어로 그죠? 약간 풀 같은 그런 네, 그 향이 나네요. 괜찮으시구나. 진짜 맛있습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네요. 네. 해주세요. 제 것까지. 너무 감사. 이거 하나에 네, 지금 7,000원이에요? 네, 맞아요. 나 좀 사가야 되겠다. 진짜 하나 사가겠습니다. 네. 많으세요? 아니요, 이거 리미트. 아 진짜? 리미트. 네. 이게 다야? 네, 네, 이게 다예요. 네, 이거 살게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네. 마음에 들었어. 이 정도 진짜 마음에 든 건데. 네, 카드밖에 안 됩니다. 현금은 안 되고? 현금 영수증 끄덕드릴게요. 그러면 현금. 네, 네.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특이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마음에 드셨나봐요. 리미트라고 하니까 여러분 빨리 와서 네,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를 굉장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 네, 어떤 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여기서 아마 네, 제 돈이 많이 털리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아까도 네, 기웃기웃 하시던데. 대표님 직접 계시네요. 네. 저희 설명 좀 한번 부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일루트립이고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에서. 네. 어떤 물품을 팔고 왜 이런 물품을 파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니까 이런 바구니? 원래는 그 전에 관심 없다가 이제 살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니던 나라들의 진짜 직접 쓰는 바구니, 생활용품 그리고 되게 자연에 해가 안 되는 그런 재료가 너무 많아서 이제 쓰다가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또 옷을 만드는 일이라 자연스럽게 쓰던 거를 가게까지 만들어가지고 판매까지 하게 됐어요. 직접 만드신 옷이 아 이게 다 직접 만드시는 아 그건 또 저건 아니고 맞춤 위주로 이게 다 지금 내추럴이라는 네, 거죠? 네,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네, 이거 어떤 색이라고 설명하죠? 쪽염색. 인디고. 쪽염색. 인디고. 조만간 제 목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네. 지금 하나 걸고 계신데. 네. 이것도 쪽. 쪽 좋아합니다. 쪽 계열 좋아요. 달콤한 아재나 바나나 한번 가볼까요? 바나나? 네. 바나나는 뭔가 좀 특별한가? 왜 자꾸 숨으세요? 제 좀 사이즈가 얼굴부터 조금 사이즈가 네. 필리핀 바나나. 필리핀 바나나. 네. 저기 망고도 있는데 망고 한번 달콤한 아재 한번 가봅시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달콤한 아재 여기. 네, 네. 아재님이신가요? 아재님. 아재님. 아, 여기가 아재. 여기가 아재. 그럼 달콤한 아재는 여기고. 네. 달콤한. 아, 여기가 아재. 아재님. 네. 아, 그럼 아재는 됐고 달콤한 님에게 좀 아재는 별로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근데 네. 아침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어디 갔지? 아, 파인애플 솔드아웃. 아니, 저는 궁금한 게 흔히 저도 이제 이탈리아 살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럼 이태리 살다 오지. 아니, 아니, 계속 그,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지금 필리핀 망고랑 필리핀 바나나죠. 네. 확실히 다른가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과? 다 원래 망고는 수입. 아. 아, 우리나라에서 난 게 없어요, 망고는? 아, 애플 망고 제주도 거는 있는데 네네. 그건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아~ 하고 잘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아~ 수입이 보통은 다 많죠. 아, 국내에서 망고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럼 바나나, 바나나는 확실히 다른가요? 바나나 저거 겁나 맛있어요. 겁나 맛있어요. 네. 어, 방송에 쓰일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콤한 님께서. 이거 네. 필리핀 망고라고 했는데 어, 태국 망고라고. 뭐 맞는 게 하나도 없구만. 네. 아, 떨고 계신가 봐요. 아, 그런 거 같군요. 네. 근데 어쨌든 솔드아웃 하셨을 거고. 그러게 뭐 파인애플은 일단 나간 거고. 네. 네. 요건 뭔가요, 요거? 애플 망고. 이게 애플 망고고. 네. 이건 브라질산인가 봐요. 네. 아. 아세안인데 브라질이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제가 또 브라질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 또 융통성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뭐 세계는 하나니까요. 네, 요새 같은데. 네. 네. 많이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여기 진짜 특이한 곳이다. 여기요? 네. 왜요? 아, 지금 막 빈티지 물건 파는 곳이잖아요. 아. 필리핀 빈티지 물건. 안녕하세요. 손님이 계셔가지고. 아기 저게 저게 어디서 팔더라? 저 개구리가 어디서 유명한 건데? 저는 진짜 몰라요. 남미인 것 같은데? 지금 아세안 왔다니까 우리. 아니 브라질도 있고. 뭔 상관이야 지금 이. 아, 전 세계 월드. 네. We are the world. 고향이네요. 네. 또 저와 이제.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너무 장사 잘 되더라고. 어, 그러시구나. 저 내일부터 팔 게 없어. 솔다 와, 이렇게 몇 개씩 사가신다. 감사합니다. 와, 네, 이쪽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아, 나갔습니다. 다 나가셨어요? 아, 아니. 아니, 그럼 퇴근하시는 건가요,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나 나갔습니다. 네. 아니, 장사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설명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뭐가 네. 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건가요? 저희 제일 잘 나가는 게 아무래도 이 지갑일 것 같죠. 네, 방송을 좀 하신 분 같은데 진행을 굉장히 유리하게. 그래서 선생님 또 하나 사세요. 아, 사세요? 아, 네네네.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이런 방식으로 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선생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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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지금은 보여드릴 게 많이 없는데. 네, 네. 굉장히 디자인이 다양했어요. 무늬도 네. 많고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르고. 아, 그 다 팔렸다. 그래서 저희 만족이만 신기해요. 아니 근데 그럼 필리핀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양이죠. 근데 저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요. 뭡니까? 첫, 네, 첫 번째는 이 아바카. 아바카 이브. 아바카가 뭔가요? 아바카 이브. 아바카. 바나나 비슷한 그 바나나 열매 안 나는 그런 아바 아, 나무예요. 아, 바나나 나무인데 바나나 열매가 안 나는? 어, 그, 그래서 그 이름은 아바카. 아, 아바카. 그 잎으로 이걸 만든 거군요. 네. 네. 더 특별한 점 두 번째는 이런 아바카 잎. 이거는 잎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모든 제품들을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는 아. 거.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점 때문에 죄송한데 그거는 진짜 그다 특별하지 않아요. 다 손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오늘 뭐 다 손이던데 지금 뭐 공장 기계가 아무것도 없던데? 오늘은 발로 해야 돼. 오늘은 뭐 거의 지금 입으로 하지 않는 한. 아, 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 네. 여기 똑같은. 아, 저기 선생님 진정하시고 제가 이제 막 왔거든요.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네. 아, 지금 제대로 방금. 아니 여기 전반적으로 다 고용된 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다 연기자 분들이 지금. 아니 아니. 저도 파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든 사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포터즈는 처음 오셨거든요. 아. 필리핀 여기 현지 그러게요. 거의 뭐 필리핀에 너무 살고 계셨나요? 아, 필리핀 아니요. 아, 전혀 아니시고. 근데 소통을 너무 많이 그러게요. 하시면서 영어 이렇게 잘해요. 영어를 잘 하시고. 진짜 잘하세요. 아, 죄송한데 이렇게 서로 칭찬하는 거 꿀 보기 싫어 가지고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많이 파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긴 또 미얀마. 네. 어, 미얀마. 아, 가봤어요. 미얀마. 야, 여기가 조금 되게 화려하네요. 색깔 자체가 미얀마 저기 미얀마 전통 색깔을 보면은 되게 화려한 색깔이에요. 아, 미얀마가 좀 이렇게 화려한 의상을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게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아, 화려하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한국말 이렇게 잘하시죠? 그러게, 진짜 뭐 다 알아들으시고 다 대답하시네. 네. 대단합니다. 아, 이렇게 미얀마 전통 자수로 놓은 옷인가 봐. 아, 그것도 원래 지금 입고 계신 게? 네. 오, 야, 진짜 이쁘다. 진짜, 네. 저도 하나 사서 입고 싶은데 좀 다른 스타일이 다른 것 같으니까. 네, 커밍아웃 하시고요. 아, 네네, 네, 준비하시고요. 네. 야, 이런 문양도 확실히 좀 다르고. 네. 이건 뭔가요? 아, 요거요. 요거 밑에서 저희가 이게 미얀마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아, 밑에서. 이렇게 들어서. 카옥시라고 하는 샹 카옥세. 네. 네. 얘는 뭐예요? 아, 얘요? 네. 이게 식탁, 그게 매트인데 네. 이게 다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식탁 매트입니다. 세트로요, 이렇게. 아, 그것도 세트로. 야, 색감이 진짜 너무 이쁘네요. 네, 맞아요. 이게 색깔이 두 개 있어요. 빨간색이랑 이렇게 네. 이거 직업계도 이렇게 바로 이게 조개를 만드는 조개로? 이게 조개로 만들었대요. 아까 그게 조개였나 보다. 아, 그치. 이렇게 무지가 이렇게 옆에다가는 수저 받침. 아, 수저 이게 수저 받침대. 아, 조개로 만든. 야, 기가 막히네요. 자기 한국에서 비하면 자기죠, 자기. 그렇구나. 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네, 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벌써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네. 아니 굳이 말정말 잘해요. 아, 이게 네. 망고야, 망고. 망고스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아, 깜짝이야, 이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네. 먹어봤거든요. 네. 야,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또 한번 여기서 한번 또. 아, 진짜 이렇게 시키지 마라 이런 거. 네. 망고스틴 신선품인데. 감사합니다. 아, 별로 그렇게 감사합니다. 여리 있게 소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네, 캄보디아. 여기 캄보디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캄보디아는 약간 이런 장신구가 조금 있네요. 네, 반지. 반지. 네. 야자수로 만든. 아, 이것도 야자수 네. 나무. 여기 있는 거 자체가 다 수제로 만든. 아, 진짜 부인께서? 네. 아, 정말요? 직접요? 아, 저는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네. 아, 어디 가셨어요? 식사로. 아, 식사로. 아, 만드신 분은? 네. 네. 아, 디토님이구나. 아, 놀래라. 뭐 서포터즈 하고 계시는 분. 아, 근데 전반적으로 네. 다 식사를 하러 가셨으면 시간을 네. 좀 다르게 하던가. 아, 늦게 오셨어요, 님. 아, 제가 그러셨군요. 아, 네, 네. 그랬어요. 아, 네,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대한민국. 네. 아, 여기도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계시네요. 제가 요즘 이센트에 빠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도 하나 사갈 것 같아요. 시향을 한번 해봐야지. 네네네. 네. 추천해 주신 거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향이? 네. 야, 이런 거 너무 이쁘네.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는 저 서핑 스타일. 저는 이런 서핑보드 스타일. 아, 좋아합니다. 아, 혹시 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향이나 인센트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향이 좀 취향 타는 상품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10가지씩 샘플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해서 팔아요. 피워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는 향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 맞춰서 또 추천. 아, 야, 성냥도 파네. 이야, 기가 막히는군요. 성냥까지 다 제작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이런 아시아나 인도 느낌의 향들이랑 차 이렇게 같이. 아, 차도. 그러니까 대표님의 취향이 묻어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땅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도 하시면서 이런 향도 좋아하시면서 뭐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이게 딱 다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하거든요. 네, 이렇게 네, 세트로. 여기까지. 그죠, 그죠.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런 거 진짜 이쁘다. 근데 블렌딩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 취향이라니까. 진짜네, 그렇네. 블렌딩 하셔가지고 생각하셨어요. 여기 또 라오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오스어로 안녕하세요. 뭐예요? 사바이디. 사바이디. 아, 오랜만에 현지인 만나고 있어요. 지금 다 한국인 만나고 있어요. 지금 다 식사로 가셔가지고 드디어 현지인 만났습니다. 라오스는 어떤 게 좀 자랑할 만한 물품일까요? 라오스. 자랑. 뭐가 제일 이뻐요? 여기 중에서? 네네네. 네. 여기 중에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목도리? 아, 이것도 다 손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네. 아, 네. 모카로 만드는. 아, 모카. 네. 직접 모카를 만들어서 실 만들어서 실. 아, 실 이거 만들고 천연 염색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군요. 네, 직조까지 해서. 야, 네. 모카 이거 있는 거 진짜 이거 좋다. 네, 진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같아. 네, 이것도 코스터. 따뜻해요? 따뜻해요? 겨울 되면 이게 면인데도 따뜻한 보온성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모카로 만든 거니까. 네, 네. 아, 근데 라오스에도 겨울이 있어요? 있어요. 아, 겨울이 있어요. 네. 몇 도에? 1월 2월. 얼마나 추워져요? 12월부터 2월까지. 2월까지? 네. 얼마나 추워져요? 17도.
아... 영상 17도? 영상 17도요? 북쪽은 네. 1도. 1도? 아, 네. 1도. 위치가 아, 1도. 춥다. 아, 춥다. 진짜 춥다. 많이 추우실 것 같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추우실 네. 항상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아, 이게 네, 그 차 손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여기 또. 어서 오시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앵강 다원. 어, 멋있다. 이름. 아, 직접 그 재배하시는 밭인가 봐요. 네, 제다장님이세요. 어, 제다장님. 네. 어, 제다장님이에요. 어, 뭔가. 제다장이라고 하시는구나. 어, 정말 남의. 아니, 근데 어떤 걸 재배하시는 건데요? 녹차를 합니다. 녹차를 아, 직접. 네, 직접 재배하시는 아, 녹차 재배. 녹차를 이용해서 네. 발효차, 그 다음에 뭐 호지차, 네.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세작이나 우전. 네,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으로 블렌딩 차. 아, 예, 남해에서 왔어요. 네. 네. 그래서 남해에서 유명한 토종 유자티. 아, 유자티. 그리고 호박티. 아, 네. 예, 그리고 유자하고 민트를 이용한 허브 블렌딩 차. 직접 재배하면 확실히 향이 다른 걸 본인이 느끼시나요? 아, 그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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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네. 농사하기 나름이니까요. 아, 아~ 농사하기 나름. 아, 본인이 좀 더 이렇게 DIY를 할 수 있군요. 향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아, 더 진하게. 기가 막히네. 더 깊은 맛을. 제가 진짜 차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하나 사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진짜 뜨거운 차 한 잔만 마셔야겠네. 자, 원샷을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네, 잔 두 개 끼우셨어요. 아, 이거 또 가져오셔가지고. 네. 어이구, 어이구, 김이. 오케이. 둘이 뭔가 있는데 지금.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목구멍이 다 들어가지고 보고 전화는 오늘. 아, 얘기된 게 있는데 지금 네. 어느 순간. 네. 근데 제가 진짜 차를 네, 좋아해서 네. 집에 차가 많거든요. 이거는 네. 호지차라고 해서 노차잎을 가양 로스팅한 티예요. 지금 아직 좀 덜 우러났어요. 아, 근데 확실히 형이 강하다. 네. 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 왜? 아, 전화 왔어요? 아, 난리 났네 아주. 제가 근데 진짜 차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마시는데 향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올해 해차에서 두 번째 이제 세작에서 같은 세작으로 만든 차잎이 한번 로스팅해서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떫은 맛은 없고 이게 약간 공산품이나 혹은 네. 그런 거 하면은 맛만 강하고 향만 강하고 맞아.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지 않네요. 예. 너무 목 넘김이 부드럽네. 네. 뜨거우시죠? 네, 이거 언제까지 마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아시안 마켓 한번 둘러봤는데 네. 아, 진짜 이런 그 이만큼의 아세안 국가들이 모여서 마켓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어, 진짜 대단한 네, 네. 행사인 것 같고 네. 뭐 이게 오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10일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요. 비만 안 오면은 성황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서로의 운을 실험해보는 지금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날씨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네, 저는 없어요. 사뿐은 진짜 없는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자, 누가 이기는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고 네, 아침에 비었어요. 아침에? 근데 내가 오니까 네. 안 왔잖아. 네, 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네, 토요일, 일요일까지 아세안 마켓이 열리고 그리고 여기 조금만 내려가보면 네. 아세안 문화 체험하는 공간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세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세안 분들과 같이 토크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게 주차장이 정말 차를 주차하는 주차 공간이 아니고요. 체험과 푸드트럭과 휴게 공간이 있는 주차장이고요. 네. 여기 저희 뒤를 보이는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가시면은 주차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뭐 출구로도 연결이 돼서 꼭 이쪽으로 통과를 하셔야지만 갈 수 있는 마법의 길입니다. 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일단 네. 오시면 공간이 다 이어져 있어서 네. 다 조금씩 둘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대사관에서도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다섯 군데 대사관이 지금 직접 나와 계세요. 아, 대사관이 와 계세요? 네, 그래요. 아, 네, 좋습니다. 둘러보시면서 네, 나라의 얘기를 조금 더 심도 깊게 얘기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아세안 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마켓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